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예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좀 뭐랄까 저희가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하면서 이 가장 이펙터를 6대씩 보통 촬영하잖아요. 네네. 모았을 때 가장 비싼 날로 기록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네요. 첫 번째 다뤄볼 페달은 JMI에서 제작이 되는 프로페셔널 마크 2 톤밴더 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관이 무시무시하잖아요. 이 빡세요. 이거 진짜 그 외국 그 저기 뭐야 기타 페달들 올라오는데도 보면 네. 이게 참 이게 빡센 그런데 딱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이 오리지널 솔라 사운드 마크 2 톤밴더를 기반으로 네. 외관까지 완벽하게 복각한 이펙터로 유명하고요. 실제로 이 JMI 이외에도 브리티시 페달 컴퍼니라든지 이런 데서 똑같이 만들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완전히 똑같이 생겨서 저도 한참을 찾았어요. 이 JMI랑 브리티시 페달 컴퍼니랑 관계가 무엇이 있는가 한참 찾아봤는데 외국 포럼 같은 데서 찾아봤는데 이 관계가 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없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똑같이 뭐 복각하는 회사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이 JMI와 브리티시 페달 컴퍼니의 관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계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 마크 2 톤밴더, 프로페셔널 마크 2 톤밴더를 얘기하기 전에 오리지널 솔라 사운드 마크 2 톤밴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마크 1.5 버전을 기반으로 제작을 하였으며 앰프 게인 스테이지가 추가된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라 사운드는 복스, 마샬 및 로토 사운드용 회로도 제작하였으며 이 유닛들은 복스 톤밴더, 프로페셔널 마크 2, 마샬 슈퍼 퍼즈, 로토 사운드 퍼즈박스로 명명되었습니다. 솔라 사운드 및 복스 버전은 마크 1.5 버전과 동일한 주조금속 케이스, 모래 주조금속 케이스를 사용하였으며 이후 마크2는 기존의 마크 1.5 케이스에 실크 스크린만 추가해서 제작된 케이스에 회로만 수정하여 판매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폰5와 아이폰5S 같은 케이스를 쓴다. 그리고 아이폰5의 케이스가 남아서 아이폰 SE가 출시됐다 라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런 그쵸? 것처럼 톤밴더 마크 1.5의 케이스가 일정량이 남아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회로만 그 회로에다가 수정을 하고 그 케이스는 그대로 쓰되 그 위에다 실크스크린을 얹어서 판매됐던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회로기판 사이즈 1.5가 조금 더 뭐 작든지 크든지 했겠죠. 그 사이즈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솔라 사운드에서 복스 브랜드가 변경된 후에는 복스 이름만 사용하며 톤밴더 프로페셔널 마크2 생산된 걸로 보여진다라고 네. 늘 합니다. 1966년 11월에 이 페달은 게리허스트 디자인으로 비트 인스트루먼틀즈의 광고가 되었고 이후 이 회로는 1968년 초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되어 왔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마크2 프로페셔널 톤밴더 오리지널 서킷을 복각한 제품으로 이 JMI의 제품은 당시 지미 페이지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마크2 톤밴더에 OC75라는 트랜지스터와 OC81D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이 톤밴더가 있는데 얘는 OC81D 톤밴더고요. 지미 페이지가 사용했던 오리지널 톤밴더에도 동일한 트랜지스터가 네. 사용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샌드캐스트 알루미늄 테스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된 케이스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한정 생산품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마크2 OC81D 게르마늄 트랜지스터 버전으로 좀 더 클래식한 퍼즈 사운드를 표방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마크2 버전에 비해서 생산 수량이 적기 때문에 컬렉터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모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톤밴더라는 것도 약간 뭐랄까 단순히 환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맞아요. 이거는 아니다. 정말 뭐랄까 지금은 다시는 가질 수 없는 사운드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게 복각된 페달이지만 오리지널 서킷을 기반으로 제작을 한 페달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면서 이 느낌들을 전달해 드리는 방식으로 리뷰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원이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네. 오리지널 네.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9V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실제로 이 퍼즈는 많이
전력을 잡아먹지 않기 때문에 인풋에다가 케이블을 꽂아두지만 않으면 오랫동안 배터리를 한번 갈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개의 부가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레벨, 이펙트의 전체 볼륨을 조절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어택, 퍼즈의 강도와 범위를 조절합니다. 네. 굉장히 심플한 컨트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클린 사운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갈게요. 뭐냐면은 스트레스 사운드를 한번 들어봤으니까 저희가 지미 페이지를 연상하면서 레스폴로 네. 사운드를 많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미 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당시의 오리지널 사운드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꽤 양질의 사운드를 연출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제 취향의 사운드를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고 이 톤밴더 특유의 자글자글한 그 느낌을 잘 살리되 뭐랄까 이 사운드 자체가 부담스럽지도 않고 네.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연출해 주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연주했을 때 손맛이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되게 제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해서 치다가 잠깐 끊었는데 네. 안 그러면 아무 말 안 했으면 계속 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볼륨을 줄여가지고 이 약간 이제 클린 사운드에 약간 묻어나는 듯한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셨을 때도 네네.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사운드를 한번 그렇게 다시 들어볼까요? 네. 좀 레벨링을 좀 네. 올려볼게요.
저는 이런 빈티지한 사운드를 들으면서 요즘에 다시 뭐 유행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밴드들이 이런 빈티지 사운드들을 연출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워너 드럭스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아마존스 요즘에 나오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그 기타 사운드 자체가 빈티지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대 음악적인 구성은 굉장히 현대적인 맞아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연주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잘 맞는 이펙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확실히 그 기어는 점점 빈티지한 걸로 가고 네? 음악은 더 세련되죠.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어택을 많이 올려볼게요. 멋있네요. 그런 생각을 가져와요. 지금 이 2010년대, 2020년이 곧 다가오는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연주자들은 60년대라든지 그 이전, 그 이후에 70년대의 사운드를 위시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60년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이엔드, 요즘 나오는 렉 스타일의 해상도 높은 딜레이에 이런 퍼즈 물려서 사운드를 들려주면 어땠을까? 라는 궁금증도 좀 생기는 순간입니다.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야? 뭐야? 이거 좋은 소리야? 안 좋은 소리야?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한 번만 테스트를 해볼게요. 다른 페달과 오버드라이브가 물렸을 때 네.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거를 좀 어택을 좀 줄이고요. 네. 일단은 그냥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만. 네. 여기 같이 물리면. 오버드라이브 꺼볼게요. 네. 오버드라이브 켜볼게요. 멋있네요. 좋은데요. 은총 씨 먼저 JMI 프로페셔널 마크2 톰벤더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톰벤더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손가락이 미끄러지는 퍼즈 사운드 이렇게 드릴게요. 정말 연주하면서 기타가 어떤 기타든 상관없이요 연주자가 자꾸 연주를 하고 싶게끔 만드는 그 질감이 있어요. 그 손끝에서 오는 그 짜릿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확실한 거는 이 퍼즈는 매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아쉬운 게 좀 비싸고 비싸죠. 많이 비싸죠. 많이 비싸요. 많이 비싸고 아 이게 배터리 방식이라는 게 사실 심지어 LED도 없습니다. 아, 네. 온오프 LED가 뭐 이런 빈티지한 거를 추구하는 거에 있어서 사운드로는 너무 제 스타일인데 와 이게 참
그에 비해 크기와 뭐 여러 가지 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네요. 저는 가격이 60만 원이 넘어간다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한 조평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합리적의 가격에 만나는 60년대 사운드. 이 굉장히 비싼 가격이지만 또 이만한 가격으로 이때 당시의 사운드를 또 자연스럽게 쉽게 복각해낼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뮤지션들한테는 또 기분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제로 비싸요. 비싸고 무겁고 무식하고 소리는 확실히 좋아요. 쓰기 불편하지만 그런 매력에서 또 못 벗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시의 모양을 당시의 사운드를 변경 없이 잘 복각해낸 이펙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9.8, 8.5.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점수였다. 생각을 갑자기 확 깔렸네요, 간만에. 이, 뭐랄까, 저는 10점 만점을 주고 싶은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사운드로는 10점을 넘어가는, 제품이긴 하지만, 가격도 그렇고, 무게도 그렇고,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될 페달이기 때문에, 9.8점을 줬습니다. 네, 저도 솔직히 사운드로는 그냥 뭐, 10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ED가 없고 저기 뭐야 배터리 방식이고요. 그리고 너무 크고 너무 비싸고 요것 때문에 각 5점씩 똑똑똑똑 깔았다고 약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연주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려울지는 몰라도 컬렉터들 입장에서는 또 15점, 20점 받을 수 있는 이펙터가 아니었나라고 또 생각을 가져보면서 다음 시간에도 이 JMI에서 제작이 되는 또 다른 톤밴더를 리뷰를 해볼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